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진짜 네,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쿠스틱 세션 타임즈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실험을 안 해본 그쵸. 디바디와 이제 그 OM바디 정말 스트로크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르페지오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 두 개의 바디 쉐입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해보면 왜 안 될까? 우리가 평소엔 잘 안 하는 짓이지만 렉탐을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실제로 우리도 궁금했던 걸 실험을 해봤는데 왜 이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죠. 디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감싸주는 큰 피지컬이 양쪽에 깔려 있어야지 그게 반주로서의 좋은 효과를 주고 그리고 그 알알이 살아있는 이 선명도는 높지만 피지컬이 조금 떨어지는 맞아요. OM으로 쳤을 때 그 아르페지오와 이 디바디 구성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걸 반대로 했을 때는 반주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고 뭔가 이 가운데 아르페지오는 피지컬은 센데 뭔가 음악 하나하나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되게 언밸런스한 떨어지고. 느낌을 우리가 받고 나서 그렇다면은 거기서 맨날 만능 바디라고 얘기한 GA 바디 진짜 만능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또 저희가 다른 브랜드에서 다른 계열로 또 한번 옮겨가면 좋을 것 같아갖고 오늘은 어떻게 준비를 해봤냐면 디바디와 그리고 그랜드 오디토리움 GA 바디와 그리고 그랜드 콘서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회사별로 또 이제 사운드 샘플이 쌓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맨날 이제 초심자들한테 기타 바디 뭐 사면 돼요 하면 무조건 추천하는 딱 네 개가 이거예요. 맞아. D바디 그리고 그랜드 오디토리움 그리고 OM바디 그랜드 콘서트까지 딱 요 정도 이제 네 개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과연 GA바디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만큼 만능인가 그리고 GC바디는 정말로 OM바디랑 비교해서 조금 피지컬이 떨어지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그죠.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지를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고는 있었지만 실험을 통해서 경험해본 적은 맞아요. 없는 부분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기본적으로 이 사운드의 기준이 되어줄 D바디를 먼저 녹음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A32 그죠? 그리고 M32까지 해서 오늘의 출전 브랜드는 레이크우드입니다. 네. 레이크우드. 정성화의 좋네요. 브랜드죠. 정성화의 브랜드 레이크우드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기타들은 가격대가 300만원대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콜트에서 좀 저렴한 가격대로 진행을 해봤었잖아요. 이번에는 약간 가격대를 좀 높여서 한 300에서 400 정도 사이에서 여전히 그래도 해봤습니다. 접근성은 좋네요. 가격 접근성은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아주 뭐 500, 1000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요 정도 선에서 왜냐면 어쿠스틱 기타를 레코딩용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프로페셔널로 하시는 분들은 뭐 500, 1000 뭐 많이 갖고 계시지만 뭐 좀 지향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열심히 연마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300은 넘고 500은 안 되는 이 가격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딱 그 영역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준 프로, 세미 프로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전 선수 1번은 D32입니다. D32 모델은 D바디고요. D바디에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죠. 이거 그때 이제 성화 씨하고 같이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기타인데 꿈을 담을 만한 기타. 못 들어본 좋은 소리. 그리고 주황색을 닮은 기타. 그때 성화 씨가 이제 컬러로 한정평을 주셨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점에서 한 8점 정도가 나왔었던 기타고요. 그리고 A 그랜드 오디토리움은 레이크우드의 깊은 호수 바닥을 보았다. 생각보다 깊더라. 이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랜드 오디토리움에서 기대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깊어야 이 스트럼을 했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평균점수 8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M32는 이제 워낙에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M32 같은 경우에 저희가 스쿼드로 오랜만에 한번 리바이벌을 해봤습니다. 스쿼드로 리바이벌 한 것도 벌써 3년이 다 돼가네요. 2021년에 했고요. 이건 그랜드 콘서트 바디입니다. 이게 M32이기 때문에 OM으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OM이랑 그 GC는 약간 사이즈 차이가 있어요. 이때 스쿼드 점수 78점. 사운드는 31-32로 아주 높은 점수가 괜찮네. 나왔고요. 네, 노을지는 호수의 풍경, 윤슬 이런 한줄평들을 받았던 기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이렇게 디바디, 그랜드 오디토리움, 그랜드 콘서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한줄평들에서 감성적인 표현이 많은 거 보니까 얘가 좀 대체적으로 소리가 좀 예쁘고 좀 이런 쪽인가 봐요. 네. 레이크우드가 맞아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표현으로 별가로 떨어진 사운드. 그 하이 쪽의 배음이 샤랄랄랄랄라 샤랄랄라. 이런 느낌. 근데
엄청나게 밝은 느낌의 그런 뭐 태양이 내리치는 한낮의 샤랄라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밤 어스름 달빛 뭔가 이런 느낌의 테일러 계열은 아니다. 네, 그래서 윤슬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뭐지 강가에 비쳐있는 햇살 그 같은 햇살 느낌. 막 쨍쨍한 거 말고 달빛 느낌인 거. 네. 호수에 비친 달빛. 달이다. 네, 되게 낭만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더블링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더블링. 네, 좋습니다. 바로 빙거 가볼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디바디. 그렇죠. 네, 디바디 콤비네이션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바꿔서? 네, 이번에는 그랜드 오디토리움 갑니다. 드디어 만능 바디. 저도 지금 기대가 돼요. 네, 스트럼 그럼 가볼게요. 갑니다. 좋아요. 좀 더 라이트한 느낌의 디바디. 그리고 얘가 살짝 확실히 그냥 작은 바디보다 힘이 있네요. 네. 네. 가볼게요. 더블링입니다. 좋아요. 인우 형 목소리까지. 그건 내 이름인데. 아르페지오. 네.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요렇게 지금 GA바디를 해봤는데 GA바디도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서 그 D바디 쪽에 뭐 흡사한 점이 좀 많이 느껴지기는 맞아요.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스트럼의 어떤 그 광활한 느낌이 살짝 조금 뭐 줄어든 느낌이 있긴 갑자기 확 그 좀 좁아졌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앞으로 좀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 맞아, 좀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랜드 콘서트 그렇죠. 네. 네. 그랜드 콘서트 바디로 똑같이 연주를 녹음해 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비교해서 듣는 시간 네. 또 여러 가지 조합해서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명엄 씨가 마무리 해주시죠. 뭐라고 하면 되는데?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